No.안녕하세요. 박서범 TV 박서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자양동 공기 스패너 자몽 누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요, 바로 베린보로입니다. 자, 베린보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연습할 수 있을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습 방법은 롤링을 연습하셔야 돼요. 2인 1조로 한 사람이 서서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리 하나를 다리 사이에 놓고, 자, 제 손을, 제 오른손을 잘 보세요. 오른손을 제 오른다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왼발을 크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인버티드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제 오른발을 빼면서 다시 원래대로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이 동작을 반복해서 좌우로 연습하시는 연습을 1단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그렇지. 하나, 그렇지. 하나, 그렇지. 자, 이렇게 1단계 연습 동작을 마치면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서로 앉아서 더블가드에서 한 사람씩 베린보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더블가드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다리 사이에 다리 하나씩 이렇게 딱 걸리게 만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제 왼손이 상대방 발목을 이렇게 잡아주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연습했듯이 인버티드 자세로 돌아가면서 제 오른손이 상대방 뒤에 벨트 부분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잡고 그 다음에 인버티드 자세로 돌아가면서 오른손이 상대방 벨트를 잡아주고 제 오른다리는 상대방 아랫배 쪽에 그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다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마지막에 눌러줄 거기 때문에 이 다리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아랫배에 딱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연습을, 베린보로 들어가는 연습을 두 번째로 해주셔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손이 발목 잡아주시고 인버티드 자세 들어가면서 반대손은 띠, 그 다음에 반대다리는 상대방의 아랫배, 다시 돌아와서 잡아주고 들어가고 다시 원위치. 요 연습을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 두 번째 연습을 마치시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델라이바 가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베린보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델라이바 가드는 제가 안다고 생각하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델라이바 가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한 손은 조금. 자, 한 손은 처음에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손은 상대방의 이쪽 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손은 똑같이 발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 이 발을 이용해서 지면을 밀어주면서 저쪽 방향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이 손을 뒤 방향으로 채주시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웃으면서 뒤로 넘어가겠죠. 박서범 TV에 엔진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베린보로를 앉아서 연습했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잡고 그 다음에 지면 밟으면서 이 손이 더 깊게, 그러면서 이 손을 상대방을 뒤로 챈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상대방 발이 제 델라이바 가드 다리 사이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뒤로 백스텝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뒤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넘어간 상태에서 이 발이 빠르게 상대방 아랫배로 앉아, 그 다음에 처음에 잡았던 발목이 반대쪽 발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무릎이 상대방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쳐서 백 컨트롤을 잡아주면 되는데 벽이 너무 가깝네요. 다시요. 자, 델라이바 가드에서 잡아주고 손 깊게 들어가면서 지면 밀어주면서 제가 약간 팽이처럼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상대방을 뒤로 쳐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발이 상대방 이 상태에서 바꿔주고, 그다음 무릎이 상대방 오급, 나 앞으로 밀어서
상대방을 백 컨트롤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밖에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방향 바꿔서 네, 이상 3단계로 나눠서 우리 자몽 누님과 그리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연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파이팅! 자, 박사범 TV 박사범이었습니다. 자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